그리고 요 중간에 여러 가지 있어요. 뭐 육대리기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육대 행동이고요. 학교 나가서 한번 보시게 됩니다. 자, 그때마다 제가 케이스별로 대응법을 안내해 드릴게요. 그리고 이게 요 목표는 제가 한게 아니라 교육학자가 말한 거예요. 교육심리학자가. 애들이 낯선 행동을 바라다 분석을 해보니까 수십 학교, 수백 학교를 분석을 해보니까 애들이 낯선 행동하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더라고요.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? 관심 끌기. 관종이란 말 들어보셨죠? 예, 가시면 관종에 시달리셔요. 관종을 적절히 다루는 법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런데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센 척해요. 아줌마 선생님도 알면서 왜 그래? 이런다고 고개 센 척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도 실패하면 애들이 수업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. 공격해 막 깽판 쳐. 근데 깽판을 쳐도 이만저만 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못할 정도로 깽판을 쳐요. 이게 최근에 최신 경향이에요. 그런 아이들도 어떻게 다루냐.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뭐 평생 못 들어본 욕을 막. 그러니까 야, 우리 어머니도 욕 잘하시네. 어젯밤에 또 폭발하셨어요. 공격하는 거예요, 며느리를. 난쟁이 모만한 것이 이렇게 심하게. 근데 다 이런 것들이 실은 도대체 감당은 안 되죠? 감당 안될땐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. 재빨리 핑계대고 어머니 뭐좀 사와야 된다 그러고 나가서 싹 바람 쐬고 5분간 바람 쐬고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. 집사람은 저는 뭐 사러 간다고 슈퍼에 사러 간다고 집사람은 모방청소만 사러 간다고 나와. 그러면 공격 행동이 확 줄어들어요. 요게 심리학이에요. 왜 줄어들까요? 애당초 목표가 뭐였어? 관심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. 그런데